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87이라고 합니다. 오늘 할 게임, 이스케이프 드림. 이 게임은 다양한 스킬들을 획득하여 총 8개로 구성된 스테이지를 클리어해야 하는데요. 내 스킬들의 상태가 뭐 이런 거나 더 별론데? 뭐 이런. 바로 갑시다. 자, 오늘 할 게임은 이스케이프 드림이라는 게임이고요. 이렇게 춤추면서 뭐 이렇게 막 피하고 막 돌파하고 뭐 그런 게임인 것 같은데 해봐야 정확하게 알 것 같습니다. 춤 되게 잘 추죠? 에스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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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이게 대체 무슨 일이지? 꿈에서 나갈 수가 없네. 그냥 바로 하면 돼? 뭐야, 이거 정규 출시한 거 아니야, 이 게임? 눈, 코, 입 아무것도 없는... 야, 이거 맞아? 눈, 코, 입 아무것도 없네. 가보자. 오오, 나온다. 에이스컬? 에이스컬? 다시. 아무튼 요런 느낌이다. 스컬? 아니! 요런 느낌. 오케이. 뭐야, 방금? 요염했다. 점프? 아, 이게 거리감이... 생각보다 거리감이 좀 파악하기가 힘든데? 점프? 뭐죠? 닿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 잠깐만. 괜찮아. 피하고. 자, 점. 요런 느낌으로 계속 전진하면 되는 게임. 저 노란색 크리스탈 통과하니까 중력이 바뀌었어. 반대로는 작동하지 않아. 요거? 오! 아, 반대로는 작동하지 않는다고? 요런 식으로 벽면을 탈 수 있다. 이거 먹고, 요거를, 장착됐다. 1번 누르면 되나? 오! 야, 림보한다, 림보. 자, 그리고 이거 스킬 쓸 때, 잠깐 느려져요, 세상 자체가. 자, 옆으로 봤다가, 지금 하면 딱 좋겠죠? 싹 이렇게 지나가고, 뭐죠? 이러면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됐는데? 됐다. 자, 요런 느낌으로. 느낌 좋아. 가끔 저렇게 힌트가 적혀있는 표지판이 있어. 넓은 시야. 넓은 시야? 이게 힌트야? 그냥 바로 가면 되는 거 아닌가? 바로 가자. 잠깐만. 자,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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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좋아요. 외워야 되네, 이거. B-E-O. B-E-O. 뭐야? 넓은 시야. 여기서 넓은 시야가 필요한 건가? 자, 넓은 시야로 한번 볼게요. 저런데 힌트가 있을 수도 있어. 전혀 먼 곳에. 뭐야? 여기 있네. 3 더하기 2는 5고요. 쉽다, 쉬워. 자, 8 더하기 1은 9죠. 피지컬 문제. 2 더하기 2는 4. 뭐야! 바로 가자마자 맞았네, 그냥. 자, 여기로 까시 나옵니다. 패턴 보고, 지금. 이게 왜 맞아? 나이스. 이건 뭐지? 뭔가를 얻었어요. 이거 농철님 댄스잖아. 잠깐만, 같이 춰. 스컬 스컬. 골반 튕기기. 골반 튕. 자, 이것도 내왔을 때 아까 빨간색일 때 밟으면 안 되는 것 같아. 초록색일 때만 밟을 수 있는 것 같다. 패턴 파악하고. 알았다. 됐어. 뭐야, 에일리언 헤스텔런트. 뭐야, OX? O. 합격시킨 거야, 내가 쟤를. 뭐야? 아니, 닿으면 안 되나 봐. 뒤로 가야 되나? 맞네요. 이제 이 스테이지인가? 기억력 테스트. 조각상. 패턴을 기억해야 된다. 뭐 이런 건가요? 이거는 2번으로 하면은 딱 됐겠네. 좋아, 파악했어요. 자, 가보자. 제대로 감전됐어. 나이스. 자, 이스컬! 자, 다시. 이거 왠지 2번이야! 그치? 아니, 이게 뭐지? 이거를 가라고? 난이도가 너무 상당한데? 난이도 너무 빡센데. 야, RTF4 하는 것 같아. 피하고, 그치? 야, 여기 보스몹 같은 애 있어. 오야. 야! 씨. 자, 맨 끝에서 점프해서 피해주고. 자, 요거는. 이게 맞은 건가? 잠깐만, 나 내 눈이 옹이구멍만 해졌어. 죽었다! 살려줘! 살았네? 나 몰라! 미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개반데? 이게 4개 남았다. 그런 건가 봐. 4개 남았다. 뭐 3개 남았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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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표 맞으면 춤춰. 아, 저 음표 맞으면은 흥이 돋는 그런 기능이 있는. 아이고, 예. 피하고 요거는 1번으로 되겠다. 2번! 이거 점프로 되겠죠? 점프로 피하고 자, 요거는 2번! 으아, 그치? 야, 야, 잘 피했다. 야, 잘 피했어, 잘 피했어. 아, 제발, 몰라, 나 그냥 지나갈래, 제발. 에이, 넘어갔다, 드디어. 아, 벌써 힘든데? 아, 잠만, 이거 뭐야. 아, 2번이랑 3번이랑 4번 섞여서 나오나 보다. 그래서 기억력, 야, 어디까지 와! 잠깐만, 이거, 피할 수가, 잠깐만, 야, 바로 실전이야? 예, 슬라이딩! 야, 끝까지 온다, 이거. 야, 이거, 2번? 아, 이래서 기억력 테스트라고 한 거구나. 요것도 2번인 거 같죠? 2번. 아, 좋아. 야, 됐다. 자, 1번. 야, 제발. 아, 됐다. 끝난 게 아니었네. 어느 게 진짜 포탈일까? 열러. 그냥 아무 쪽으로. 저희 나비가 있으니까 이쪽으로 가볼까? 뭔가 좀 더 기분이 여쪽이 좋은 게 나올 것 같은 느낌. 우에 맛없는 피망? 맞는 말이야. 아, 여기 또 여기는 길 없나? 열로 가볼까? 점프! 나이스! 열로 한번 가보자. 왜 빠졌죠? 어, 여기는 아까 거기가 아니긴 한데 그냥 가자. 아, 이 게임 은근 거리감이 좀 열받네. 바로! 나이스! 가자! 아, 결국에 이쪽으로 오는 건 동일한가 보다. 자, 열로 가고. 오케이. 아! 함정이 있네, 함정. 안 밟히는 게 있네. 어, 파악했어. 아까 오른쪽에 있는 거 안 밟으면 되는 거죠. 여기서 요거 밟으면 안 되고. 구별 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있나? 랜덤인 거 같죠? 자, 오른쪽 밟으면 안 돼요. 요거 밟고. 어? 나이스! 뭐야, 씨발. 아, 낚였다. 여기로 가야 되나? 여기로 가보자. 아, 이렇게 가까이 했을 때 왜 시점이 엉덩이로 가는 거야? 어린 친구들도 이거 볼 텐데. 불쾌하게. 자, 지금. 나이스. 이쪽으로? 어, 깜짝이야. 아, 이쪽이 길인 것 같은데, 왠지? 느낌이? 아, 눌렀! 안 눌렀겠죠. 이렇게. 눌렀다고. 가보자. 가자. 야, 가자미님 온다. 가자미. 나이스. 아, 이거 둘 중 하나 막 가라앉고 막 그런 거 아니야? 이거 뭐야? 세이브 포인트. 어, 세이브 포인트가 있어. 틀린 길은 아니라는 거죠. 아마도. 일단 가보자. 세이브 됐으니까. 이럴 줄 알았어. 뭐야 이거? 포탈이 두 개가 있는데? 어? 아, 가짜인가 봐. 진짜 포탈을 찾아야 되는 것 같아요. 좀 똥겜 같기도 하고. 무슨 소리야? 누가 봐도 개똥겜인데. 그래도 한번 지우면 사라져. 길이 아우 너무 많은데 진짜로. 너무 미러로 만든 게 아닌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전혀 감을 못 잡겠는데. 야, 아까 거기잖아. 아, 대체 어디로 가야 돼요? 아니 뭐 어디가 어딘지 어떻게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 여기 씨발 정 거기잖아. 야! 1 hour later. 이 표지판 때문에 혹시나 해서 와본 거야? 미안. 하하, 참았어. 아니야. 진짜 포탈은 단 하나라는 거네. 방금 그 멘트를 보니까 진짜 포탈은 단 하나인데 지금 내가 널 존나게 낚고 있다 이 말이네요. 어, 파악했어. 제작자의 의도, 진짜 포탈은 이 중에 단 하나다. 아니 그럼 적당히 맵을 크게 만들어야지. 몰라 크게 만들어서 진짜로 무슨. 아니 적당히 크게 만들어야지 그럼. 아니 너무 커서 이거 에바야. 와, 진짜 맵이 얼마나 큰 거야? 양심이 있으시면은 이렇게 장사하시면 안 되죠. 이게 지금. 와, 어디까지 보내는 거야? 그냥 이쪽으로 가자.
어딜 가나 처음 가는 길인데 이쪽으로 가자. 아 진짜 이거 말도 안 되는데. 자 포탈 두 개. 근데 이거는 저쪽 벽인 거 뒤인 거 같고. 와 찬다 씨 찬다 씨. 아 진짜 미친 게임 미친 게임. 진짜 포탈 거짓말 안 치고 내가 봤을 때 한 200개 만들어놨어 저게. 아 오케이. 아 사소해. 이제 와서 이 정도는 사소하다. 여기 여기 여기? 어 좋아. 여거 오 여거 이럴 왠지 이럴 줄 알았는데. 아 살짝 밟고 바로 백스텝 밟을라 했는데 못 참고 떨어져 주네. 좋습니다. 여기서 뭐가 날라오는데? 아! 아 참이슬. 야 페이크 판별하면서 피하기까지 해야 돼. 어려운데? 아 이거 제작진분이 이거 만드실 때 알세포버가 핫했나? 갑자기 처음에는 좀 신박한 아이디어로 이렇게 병맛 게임 쪽으로 갈라다가 노선 중간에 트신 것 같은데. 똥 완전 알뜰폭포 같은 똥겜으로. 미친 제작진아 진짜 어떻게 이렇게 해. 아씨 떨어지면 어떡해. 재밌었습니다. 에 아 너무 재밌는 게임이었고요. 뭐야 이 게임 이름 뭐였죠? 다 같이 외쳐볼까요? 이스케이프 드림. 재밌는 게임이었고요. 예, 유바. 오랜만에 신선한 주제의 게임이라 나름 재밌게 했는데요. 아쉬운 점은 억까 스테이지가 너무 억까요. 대체 3스테이지에 포탈을 몇 개나 집어넣은 거예요 제작자님. 경기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트라이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사랑합니다.